하지만 근처에서 올려줍니다. 안쪽입니다. 헤더 골라인 근처 다시 한번 어! 들어갑니다. 강릉 시민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세트피스 기회를 활용해서 정확한 선제골을 만들어냈던 강릉 시민축구단입니다. 아, 김준 선수가 이제야 살짝 웃어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직전의 신중함은 역시나 적시나 정말 무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홈에서 강릉 시민축구단이 먼저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더가 약하게 떨어졌고, 아, 오른발 툭 갖다 대는 슈팅. 김준선이 정확하게 선제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낮은 크로스도 확실하게 정말 연결이 됐고요. 김준선의 센스 있는 슈팅이 빛을 발하면서 오늘 경기 강릉 시민축구단이 먼저 선제골로 1대0 앞서가겠습니다. 조상준 밀어줍니다. 열린 공간 바라봤습니다. 오른발! 자, 그대로 만의 골을 만들고 있는 권기표입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동점골을 만들게 되면서 오늘 경기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자, 안쪽에서 완전 열린 공간 바라봤고요. 권기 변수가 오른발 다리 사이로 쏙 슈팅을 날려보면서 1대1 스코어. 다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15분가량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박스 근처까지 붙여줍니다. 자, 이겨냈어요.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슈팅! 아, 서현진 선수가 이렇게 스코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스코어 2대1. 자, 리드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리드까지 만들어버린 경남F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열어봤고 끝까지 지켜내면서 서현진 선수가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쇄도가 굉장했는데요. 3명의 수비가 있었고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현진 선수가 이렇게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경남FC 2대1.